안녕하세요. 서울의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아, 여러분, 그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 여러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 이 영화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잘못 만들면 저희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또 영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또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재밌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김성균 씨가 여기 계신데, 그 김성균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김성균 씨가 무대 인사할 때 그 답을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네. 참모총장님 맡은 우리 이성민 씨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참모총장 우리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그 전두광 역할을 하는 황정민 씨가 무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해남에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촬영 없는 날 서울 와서 무대 인사하고 또 해남까지 내려가고 하다가 어제하고 그제는 그저께하고 어제는 어제 오늘은 그 촬영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인사드리고요. 행복한 무대 인사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무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빨리 보라고 추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감입니다. 홍명감.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전관에서 했다가 선배들한테 욕 엄청 얻어먹고 안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엽다. 네, 아, 제 역할이 홍명감입니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영화 지금 다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두광 부원사령관의 비서실장 문일평 역의 박훈입니다. 네, 이렇게 평일 시간에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과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다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하루의 마무리를 서울의 봄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또 좋으신 느낌을 받으셨다면 주변 또 안 보신 분들께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무대 인사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정우성 선배님 옆에 설 때인데, 오늘 김우성 선배님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국방장관 역의 김우성 선배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장관님 역을 맡은 김우성입니다. 저는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잘생겼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영화를 세 번 이상 보신 분도 계신가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아니요, 또 봐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거의 4주째 영화로는 정말 드물게 길게 무대 인사하고 있는데, 정우성 배우는 봄까지 무대 인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봄까지 무대 인사하고 싶은 수도균 사령관이신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뭐 이렇게 무대 인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 영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개봉할 때 생각하면 4주차 무대 인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됐네요. 이게 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호감과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사랑하는 감사 고스란히 마음속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인포스터 준비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요청주시면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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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나오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내가 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때요? 빨리